모닝 스페셜과 이지 라이팅의 콜라보레이션 영작 극장. 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내 친구 소랑아, 나의 embarrassing한 에피소드 좀 들어주겠니? 아이고, 넌 어떻게 매일매일이 에피소드냐? 아니, 내가 화학 과외 받고 있잖아. 약대 좀 가려고 말이야. 이산화탄소 성분에 대해서 뭔가 배우는데 선생님이 계속 composed 어쩌고 그러는 거야. 이분 혹시 음악 선생님인가? composed는 작곡하다 아니야 이거? 아이고, composed of란 표현을 들었구나. 그건 있지, 뭔가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됐다는 말이야. 이래서 단어만 알면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로 묶어서 알아두면 들을 때도 말할 때도 인생이 편해지거든. 그런 실수들 많이 하니까 뭐 창피할 필요는 없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친구야. 저기, 고맙긴 한데 너 오늘도 지난주처럼 말투가 과도하게 친절하구나. 에이, 설마 내가 뭐 지난번에 소개해준 남자랑 잘 안 돼서 다른 사람 소개해달라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야. 아하. Easy writing tip of the day. Carbon dioxide is composed of one carbon and two oxygen atoms.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e composed of 명사, 오늘의 패턴이고요.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e composed of 뒤에 뭔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리스트로 나열하시면 돼요. 네. For example, water is composed of hydrogen and oxygen.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가 되겠고요. The audience was entirely composed of young people. 그 청중은 완전히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 비슷하게는 consist of 명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consist는 일반 동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또 넣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For example, this book is consist of 30 chapters. 안 되고요. 안 되죠. This book consists of 30 chapters.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똑같은 문장으로 그럼 만약에 써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Water is composed of hydrogen and oxygen. 이것은 water consists of hydrogen and oxygen. 과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That's right. 자, 이렇게 해서 be composed of something, 뭔가로 구성되어 있다가 되겠어요. Carbon dioxide is composed of one carbon and two oxygen atoms. And for more expressions like these, please tune into Easy Writing.